네, 지금 몇 시죠? 헬로 클럽! 네, 오늘은 라이어 리뷰왕을 할 겁니다. 오늘 하는 게 물건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멤버들은 다 알고 있고 설명하는 본인은 이 물건이 뭔지 모르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설명을 근접하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별 한 개 드릴게요. 저 2점이요. 전 다섯 개 드릴게요. 그럼 그냥 이렇게 이 순서로 가죠? 어, 좋아요, 좋아요. 네. 혹시 먼저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네. 혹시 먼저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바로 해요? 바로 해요. 아, 바로 해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가요? 이렇게 바로. 뭐야, 인트로도 별로 뭐가 없네? 준비 많이 안 하셨죠? 준비 많이 안 하셨죠? 준비 많이 안 하셨죠? 아, 했나? 약간 프롬, 원래 프롬부터 이런 거 입고 막 하는데. 프롬도 없다, 네. 아, 이렇게요? 짜장면 배달왔어요! 선우가 설명을 얼마나 잘할까? 와, 재밌겠다. 너무 기대돼. 나머지 여섯 명이 표정 관리 잘해야 돼. 저 뭐야 저게? 어? 에? 나 처음 봐요. 나 처음 봐 진짜. 저희는 만져도 되죠? 물건과 같이 있어요? 어? 아, 오케이. 어떻게 설명을? 뭐 좋은데? 아, 근데 이거는 선우는 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는 선우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우가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현대인들이 꼭 필요한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사실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없어서 안 되고 제가 좀 좋아할 것 같은. 맞아. 그럴 것 같아. 네. 언제 제일 많이 써요? 저는 그냥 좀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럴 수 있겠다.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자주 써요. 지금도 쓸 수 있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선우라면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지?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저거를 먹는다.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어. 그 다음 날에는 선우를 못 보겠죠? 에이, 그렇진 않아. 선우 위장이 하면 충분히 버텨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근데 약간 먹고 싶게 생겼어. 저희한테 시청하셔요. 네.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안 사요. 안 사요. 먹을 수 있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선우가 좋아할 것 같은데? 거절하겠습니다. 민트 초코. 민트 초코. 그럴 줄 알았어. 민트 초코.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먹는다고 다음날 못 보거나 하진 않잖아. 와, 비슷한 그런 이제 치약? 응? 같이 이제 좀 치약 먹는다고 다음날 못 보면은 그거는 그냥 만져보세요. 이거 만져도 먹을 것 같은데? 잠깐만, 너무 징그러워요. 뭐예요?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죽어있긴 해. 죽어있긴 해. 너무 이상한데요? 자, 여기까지 점수를 매 개 볼까요? 아, 이거구나. 둘, 셋, 전 별 세 개. 저도 두 개요. 이게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잖아요. 현대인에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2점. 오, 나쁘진 않네. 평소에 이걸 쓴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거짓말했다. 그래서 2점 깎았어요. 너 티구나? 하지만 잘 하셨습니다. 전 잘 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별한 게 좀 심하지 않아요? 아, 선아 이럴 때는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기대해. 네, 너 얼마나 재밌는지 볼게. 얼마나 재밌는지 보자. 오케이, 가시죠. 니키 미나지.
니시무라 니시무라 많이 무라 그만 좀 무라 그만 무라 많이 안 무는 거야 그만 좀 크라 오 절가방 등장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기립 오픈 와 1점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벌써요? 오픈이 멋있었어요. 오픈 일단 오픈이 시작이 났어. 니키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시작이 반이라는 게 니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부끄러워 지금. 일단 귀여워요. 일단 제품은요. 제이오한테 필요한. 아~ 근데 필요하긴 해. 필요하긴 해요, 진짜. 필요. 맞긴 해요. 일단 시작 재치 있었어. 그리고 숙소에 꼭 하나씩은 있는. 오, 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오, 뭐야? 어떻게 알았지? 아, 봤다, 보인다, 이거. 안 보여요. 그리고 인마이백에. 인마이백에 나온 그런. 아, 인마이백에? 인마이백에. 가방에 있어요 이게. 오, 신선해 신선하다. 저 가지고 다닐 순 있지. 해외 갈 때 꼭 필요해. 아 진짜. 월드 투어를 돌잖아요. 호텔에 없어요 이게.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거를. 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니고 맨날 쓸 거예요?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근데 니키가 진짜 착하다. 마음씨가. 콘서트에서도 필요한 거야? 이틀에 한 번. 네? 무대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무대 끝나고. 아 저걸 이제 약간 몸에다 쓰는 거죠. 몸에다 쓰는 거죠. 몸 네네 몸을 네. 위해서. 아 와, 저거 있어. 와 아주 그니 어우. 근데 저거 될 걸요? 뺏겨지는 거 아니야?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네, 제이 형이 제일 필요한 거. 아 네. 아, 그 정도구나. 네 그 뭐 한번 만져볼까요? 만져볼까요? 오. 뭔지 알아? 이제 알았다. 아, 이거는 제이한테 필요한 거지. 사실 요리를 하면 설거지까지가 요리거든요. 아, 진짜. 근데 제이 씨가 이거를 좀 안 하셔. 아, 그 얘기였구나. 1,000원. 갑자기 너무 비싸요. 비싼데요? 비싸요. 지금 사실 원 플러스 원이고요. 자, 3, 2, 1 결점. 저 4점 드릴게요. 저도 4점 드리죠. 오! 저 2점이요. 야, 왜 이렇게 너 짜냐? 2점. 너무 재밌었는데 주관적 악감정으로 감점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네. 차차 잘하네. 근데 잘했다. 차차차 잘하네. 아씨, 불길하다. 다음에 내가 뭐가 나올지. 아, 제이 형 기다렸다. 오늘따라 피곤해 보여. 야, 머리부터 상체가 다 하얘니까. 어 진짜. 와우. 와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제이 형 기대돼. 얼마나 잘하는지. 좀 재미없어요 한 개. 하나. 얼마나 재밌는지 보자. 네, 철가방 도착 했습니다. 네. 오. 뭐야 저거?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희승이 형에게 되게 추천하고 싶은 물건입니다. 오~ 뜬금없다. 왜요? 왜요? 희승이 형이 이제 밤새 게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 다음날 아침에 매우 피곤하고 시체까지 느낄 정도니까 그런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이 깨긴 하겠네요. 잠이 깨는 네, 잠이 확실히 깰 것 같긴 해요.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잠 깨는 용도로 되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아, 잠깐 잘 잘 쉬는 거.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을 툭툭 친다든지 얼굴을 툭툭 친다든지. 이 앞으로 이걸로 그럼 깨워도 되는 거예요? 좋다. 아니면은 이제 안약처럼 이제 눈에 복용하게 아! 네? 겁나 따갑겠는데? 오케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와, 제이 형 지금 얼굴 레전드예요, 지금. 겁나 빨개. 아,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 지금 용암이야, 용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추천되고 싶은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위버스 샵에서 또 이제 플러스원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플러스원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잘 팔리겠다. 이제 저희 아티스트 사인 이제 각인해가지고 하이브 전 아티스트 분들 이제 버전별로 나와서 이제 판매를 중이에요. 아, 여기에 사인을 혹시 녹음할 때도 쓰시나요? 녹음할 때? 녹음할 때요. 녹음할 때 이제 악보 옆에다 두고 있긴 한데. 와 진짜 대박이다. 쓰지 않을지는 이제 그날 그날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좀 만져봐도 되나요? 오케이 한번 만져보시죠. 뭐야? 네 녹음할 때 잘 쓰시길 바랄게요. 어 매운데요? 이제 어, 잠이 깨긴 하겠네. 이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제? 네, 종생 씨. 네. 그냥 대파로 이행시 해주세요. 좋다. 하나 둘 셋. 대. 대파는 벌써 재미없다. 파다 하면 노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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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파. 하하하하. 자, 별점 드릴게요. 저는 3점 드릴게요. 소화다. 일단은 초반에 너무 웃겼어. 전 5개 드릴게요. 재밌었으니까. 은근 재밌었어. 나이스. 전 2개. 전 마지막에서 너무 많이 깎였어요. 이거 만지면 안 됐었어, 내가 봤을 때. 만지고 나니까 갑자기 할 말이 사라져 온 거. 아이. 아, 평소에는 안 씻는데. 평소에는 안 씻는데 뭐 이런 거 만졌다 움직였어. 아, 너무 쉬운데? 자,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의전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 우리 엔진분들도 이 제품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아,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본인 자유예요. 이거 혹시 그 뭐냐 프라다 패션쇼에서 한번 이제 주머니에 꽂고 다닐 수 있는지? 주머니를 먹고 가방에 살짝 이렇게 좀 나와야 이게 가방에 살짝 나와요. 뭐 머리에 꽂아도 되고. 이거야 이거. 머리에 이렇게 꽂든가 아니면은 이거 바지에 꿰가지고 약간 패션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고. 패션용으로. 새롭네요. 이거 진짜 처음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해야 돼. 우리가 그 뮤비나 아니면은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여기다 많이 갖다 놓고서 거기 누워가지고 컨셉추얼함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런 느낌. 저 이거 속에 어떤 거 넣으셨어요? 속에요? 속에 다양한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커리큘럼들이 이렇게 커리큘럼 컨비네이션 돼가지고 모든 게 같이 잘 이루어진 그런 느낌이 어떠한 시스템적으로 약간 조금 그런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안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뭔지 몰라.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미지의 세계예요, 안에는. 컴퓨터에 꽂아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건 맛있어, 이거. 저도 아직까지 요리를 해먹어본 적은 없네요. 표현 불가능한 맛? 사실 이건 백종원 선생님이 와도 표현할 수 없어요. 맞아, 그렇긴 해요. 그쵸, 그쵸. 약간 상상할 수 없는. 그렇긴 해요. 식감이 되게 좋잖아요. 식감이 되게 좋잖아요. 네, 식감, 네, 식감, 식감, 이제 이게 사실은, 뭐라 해야 되지? 그리고 프라다 패션쇼에서 가방에 살짝 넣어 나와있어.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 머리에 꽂는 이유가 이제 귀가 또 시려우면 안 되니까. 오 아는군요. 이 핫팩이 또 프라다 버전으로 이제 프라다 버전 핫팩. 핫팩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면 이제 또 사용할 수 있죠. 예. 아 그래도 호소력이 좀 있었다. 성훈이 형이 저걸 이제 귀에다 꽂고 다니는 생각하면 아주 그냥 귀여워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있었어요.
커피 지금 렛츠 길. 네, 3,000원이요. 와, 이거는 와, 이거 대박인데? 와, 이거 언제 거야, 그러고. 서훈이 언제?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지. 그렇지. 그래도 진짜 가까워요. 진짜 코앞에 있어. 아, 그리고 사실 이거 근데 음식점 가면 꼭 필요한 거다. 아, 그렇긴 해. 음식점 가면 꼭 아, 그러네. 네. 아, 맞네. 이해됐어. 네. 이쑤시개. 맞춤 상황이 아니에요? 스무고개예요. 갑자기 이쑤시개. 일단 이 제품은 음식점에서 많이 쓰였어. 많이 쓰이긴 해요. 음식점에서 쓰이고 평소에도 좀 은근히 써요. 저희도 써요. 아, 우리는 안 써. 오, 맞아요. 저희는 안 써요. 누가 써요? 우리는 안 쓰고 약간 요리사 같은 거. 아, 요리사. 그렇지. 요리사가. 저거 넣으면 맛있긴 하잖아. 또 이제 감칠맛이 중요하니까. 저희 거의 이제 현세대의 이제 미원이거든요. 저희 그 방 옆에는 저희 이모님이 그 책상에다가 좀 진열을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식탁 쪽에. 네, 네. 향신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품질에 따라서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 거에 따라 달라요. 이쁘게 생길수록 맞아요. 맞아요. 생긴 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그런 말이죠. 아, 그런 말. 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이죠. 아, 떡이에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거 힌트를 주는 게 아니잖아. 맞아. 얘가 설명을 해줘야 돼. 얘가 설명해야 되는 건데.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좀 비싸요. 저건 좀 비쌀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비싸. 이거의 종류는 좀 싼 것도 있긴 한데. 오. 자, 시세 확인 좀 해주세요. 시세 확인. 이게 좀 제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어. 좀 조금. 맞아요. 그치, 좀 조그마잖아. 조금. 맞아요. 그치, 좀 조그마. 뭐 저.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하지 마세요. 그치, 좀 조그마잖아. 안 돼, 안 돼. 아유, 하지 마세요. 세칸 안에 들어가면 조그맣지 뭐. 맞아. 어, 흔들면 안 돼. 너희팀은 너 그냥 답방점이야? 어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미 지금 반칙을 많이 썼어요.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만져보세요. 근데 만져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어, 게 위에요, 아니에요. 그 위에. 에, 그거. 이게 뭐야? 에, 설명해 주시죠. 포카다. 여기서 누군지 맞히면 저 별점 추가돼. 어, 저도. 진짜. 그거 만진다고 알아요, 그걸? 만지면 알아. 이거는... 아, 이거 니키다. 성훈이다. 이승이 형이다. 별점 3점. 오케이. 잠깐, 나 한 번씩 눈 봐요. 맞추면 레전드. 그래서 맞추면 레전드이나. 니가 뭐라. 너 왜 10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허당하셨어? 자, 빨리 하세요! 정원이네. 나이스. 나이스. 자, 내 포카를 집어던져. 네, 별 한 개 드릴게요. 아니, 이거 한 개 드릴게요. 사실 이거 한 개 주기도 너무 아까워. 귀여우니까 두 개 줄게요. 뭐, 니키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했냐? 오, 뭐야. 맡기고 싶어 뭔가. 와.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는 거 주셨네. 일단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음식이에요? 음식은 아니고 이제 입에는 대볼 수 있어요. 아. 아니, 물건이니까 입에 댈 수 있죠. 이제 바를 수도 있어요. 입술. 아, 입술. 이제 입술에 살짝 발라보거나. 아, 발라보. 진짜 발라보셨으면 좋겠다. 분쇄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뭐 핸드크림처럼 이제 같이 쓸 수 있어요. 아. 책임질 수 있나요? 뭐, 책임질 수 있나요? 뭐 말 책임질 수 있나요? 근데 이거 힌트 절대 못 맞힌다. 근데 이거 힌트 절대 못 맞힌다. 라고 할 뻔.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오픈하면서 다시 시작할게요. 아 뭐야? 저 다시 하죠. 그럼 저 다시 할래요. 편집점. 자, 테이크 2 시작하겠습니다. 테이크 2. 음식점. 오, 예스. 오, 이거 힌트는 잘 어울린다. 이거는 심심할 때. 심심할 때. 심심할 때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는 심심할 때 약간 자아도취된 상태에서 아, 사용을 맞아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샤워하고 나서 이거 써요. 나도. 나도. 야 잠깐만.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왜 너무 지금 왜 질문하세요? 왜 질문하세요? 지금 야 말리는 진혁이 말리는 게 너 말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자꾸 여러분 이 물건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희승형이요. 그죠? 제가 떠오르는 만큼 여러분한테도 잘 어울리는 오~ 그런 어울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딱 지금 그 패션에 오오오 잘 어울리긴 해요. 좀 잘 어울리긴 하네. 아니 이거 이게 잘 어울리네 이거랑. 아니 이거 이게 잘 어울리네. 아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블링블링한 스타일. 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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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요? 네. 이게요? 아 힌트를 너무 주는데. 저거 혹시 다음 공항 때 쓰고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쓰고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쓰는 게 아닌데? 쓰는 게 아닌데? 저는 아니 항상... 왜 자꾸 너가 다 말해? 제이 씨 정신 차려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뭐 하는 거야? 아 이거는 햇빛 차단이 가능하네요. 가능한 거네. 그럼 이렇게 된 김에 그럼 공항에서 한번 써주시죠. 공항에서 이제 쓰겠습니다. 오케이. 야 좋다 좋다. 오케이 약속이에요. 희승이 맞춰도 상관없어. 나는 희승이 공항에 이걸 쓴다는 모습을 나도 협상 체결. 조심. 다음 공항에서 형 무조건 쓰는 거예요. 형 공항에서 무조건 쓰는 거예요. 잘 어울린다. 다음 공항에서 형 제가 형 진짜 기사나요. 와 이거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찰게요 형. 아니 저희 형은 거짓말 안 치거든요. 장난 안 해요. 점수 한번 줘볼까요 저희? 셋! 2점. 5점. 오! 희생이 쓴다는 그거에. 어? 아. 와, 저 쓰면 5점. 다음 공항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가. 아, 제가요? 아. 자, 감점. 자, 2점. 감점. 자, 2점. 저도 네, 2점. 2점. 아, 잘했다, 그래도. 감점. 선전했다. 컴퓨티션. 오! 아, 우와! 어. 오! 아, 우와! 어. 오! 우와! 와 잠깐만 오~ 마지막에 큰 거 왔다 큰 거 왔다 와~ 큰 거 왔다 진짜 큰 거 왔다 큰 거 왔다 와 진으로 와 전 이거 좀 힘들 거 같아. 야 잠깐만 움직여 움직여요? 살아있어! 대박이다 살아있어! 와 아니 근데 있잖아 아까 대기실에서도 쫑성이가 개구리라고 했는데 쫑성이가 개구리라고 했는데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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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왜 아 그걸 왜 아 다시 할게요 아니 진짜 뭐하는 자 이거 빼주세요 다른 거 그냥 하세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아니 뭐 이어폰으로 바꿔주세요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틀을 이런 트롤 뜻이 아 트롤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잠깐만 모형 개구리 아. 오케이 자 이거 지승이 너무 대놓고 말해서 약간 깜짝 놀랐는데 개구리 빼주세요 다른 거 그냥 하세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아니 뭐 이어폰으로 바꿔주세요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틀을 아니 아까 개구리 아니 근데 아까 진짜 개구리라고 했잖아 아 진짜? 네 아 진짜요? 그래갖고 PD님도 약간 표정이 이상했어. 안 보고? 안 보고. 아 안 보고. 개불 개불 이런 거면. 네. 이거는 잘 생겼어요. 개불 막 말미 잘. 와 이건 진짜 안경 쓰고 공항 가야 될 정도. 형 이거 진짜 안경 쓰고 가야 돼. 진짜 가야겠다. 나 진짜 안경 쓰고 가야 돼.
네, 정말. 이걸 깜찍 카메라를 하는 게 메인, 그게 메인 컨텐츠. 그래서 오늘은 그 리더와 맏형의 NIP 깜짝 실험 카메라. 네. 아, 지금 N라이프. 제가 이제 두 분을 부른 이유는 네. 혹시 멤버분들은 이제 속여서 네. 바람잡이 한 분과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럼 제가 바람을 잡아줘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 에너클락이니까 해볼게요. 여러분 대기실 잠깐 들어가 있다가 나올까요? 네. 아. 진짜 이거 끝이에요? 너무 내가 봤을 때 뭐 남았다. 너무 유재민. 작가님 전 재밌었어요. 아 피디님. 저거 재밌었어요. 내가 봤을 때 뭐 남았다 이거. 자, NR4의 깜짝 카메라. 사진은 없습니다. 와우. 사진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실패하고 끝낼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실패. 하나 둘 셋 실패. 실패. 좋습니다.